하이 하이 여러분들 재밌게 봤어요? 너무 떨려가지고 하나도 티 안 나던데? 티는 안 나지만 정말로 긴장했고 저 어제 너무 긴장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2시쯤 잤나? 근데 막 손, 발에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. 이불 덮지도 않았는데 땀이 엄청 나가지고 사실 그걸 하면서 엄청 앞에 앉으신 팬분이랑 눈을 살짝 마주쳤는데 울먹울먹 하신 거예요. 사실 나도 여러분들도 너무 오랜만에 보잖아요, 무대에서. 그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다, 어떡하지? 이러고 약간 진짜 너무 반가운 마음도 있고 진짜 콘서트 마냥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뮤지컬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고 그분 부럽다. 아니 부러운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봤는데 너무 울컥하는 기분이었어. 하지만 난 다시 눈을 피하고 연기에 집중했지. 아 무릎 어때? 앞에 다 들렸다면서요? 잠깐 무릎 꿇는 장면이 있었는데 춤을 옛날에 하도 추다 보니까 이 무릎이 조금 안 좋아요. 안 좋은데 앉을 때마다 자꾸 부드득득득득득 소리가 나. 근데 그 소리가 나한테만 들린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앞에 앉으신 분한테 잘 들렸다는 거야.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? 내가 이거는 차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. 내가 숨기고 싶어서 숨길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었어. 아니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냥 무릎에서 뼛소리가 나요. 무릎에 뚝소리 다 들렸어. 아 짜증나. 그거 들리면 안 되는데 그거 진짜 슬픈 장면이었는데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안 들 수가 없잖아. 모른 척 해줘요 그냥. 너 발성 미쳤어. 너 진짜 노래 배운 게 고마워. 오늘 칭찬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. 영재 노래 간만에 라이브로 들으니까 짜릿해. 날이 다 좋아져 그냥. 공연장도 공연장인데 아가새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좋더라고. 기분 이상하게. 이상하게 더 꿀리고 싶지 않았어.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더 잘하고 싶었고 사실. 영재 내일 첫 출근해. 저는 내일 쉬는데. 아 안 쉬구나. 뭐 해야 되구나. 저는 이제 집에 다 도착을 해가지고 시간 날 때 V앱하러 오도록 해보겠습니다. 보러 와주신 분들 그리고 라이브 뷰잉 그걸로 봐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좀 많이 떨었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여러분들 이제 가볼게요. 태양이 지면 널 만나러 갈게. 네가 외롭지 않게 달빛이 내리면 널 만나러 갈게. 와 너에게 내가 갈게. 안녕. 착하게 안녕.